보이고요. 네. 아쉬움 없이 최대한 좀 많은 것들을 해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점수 9-8. 올려놓고 왼쪽에서 찍어 누릅니다. 지금은 쭈그룩 상황인데 예. 굉장히 공이 짧게 꽂혔어요. 예. 자칫 잘못하다가는 박정환 선수가 맞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슬루티어스와 바이스 두 선수가 모두 191cm 타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에러스 들어 올렸는데요. 연타로 넘겼습니다. 데이케마 올려놓고 강타. 아, 가격이 상당히 잘 나오네요. 워낙에 토스가 빠르니까 우리나라 센터 브로킹이 완벽히 가서 투브록을 뜨는 상황이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네. 수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 또한 경험이기 때문에 나중에 점점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리시브가 흔들렸어요. 이재영 오픈. 다시 넘어왔습니다. 김희진 닫고 이다영 올렸습니다. 중앙 밀어넣기. 슬로티어스 살려놓고 넘겼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제자리 이재영. 네. 터치아웃 득점. 아, 그럼요. 강하게 때리나 부드럽게 때리나 이 점수로 연결이 돼야죠. 그렇죠. 어차피 똑같은 1점이거든요. 아, 그럼요. 네. 지금은 메가랠리네요. 어렵게 지금 양 팀의 선수들이 주고받았는데 이재영 선수 빈 공간을 잘 노렸습니다. 네. 속공 차단! 김희진 블로킹! 지금 김희진 선수가 굉장히 잘 받고 지금 데이케마 선수는 저 쿠라스 선수가 전위에 있을 때는 빅킥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걸 김희진 선수가 미리 알고 잘 대비를 했습니다. 자, 11-10 이제 한 점 차예요. 붙어옵니다. 자, 그렇죠. 범실입니다. 결국 11-11 동점이 됐습니다. 확실히 지금 우리 서브가 효율적으로 잘 들어가고 있어요. 네, 방금 같은 경우도 뭐 서브 득점이나 마찬가지죠. 예. 자, 지금도 데이케마 많이 움직입니다. 역전의 기회가 왔습니다. 점프터 왼쪽으로 합니다. 스파이크! 네. 블록아웃 강소희! 강소희 선수는 원래 주특기가 천액이잖아요. 예. 아, 오늘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12-10